안녕하십니까. 녹수농업 캠벨로리 밭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요 이제 우리 캠벨로리 밭에 이제 그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저 나무를 갱신할 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새로 나무를 심고서 요 이제 지금 2월 달인데도 물을 일찍 주고 있습니다. 요 가을에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이제 마를까봐 이렇게 일찍 물을 주는 겁니다. 그래 요 먼저 이렇게 굵은 나무들은 이제 요게 한 3년 있어야 요 어린 묘목이 저 포도가 달려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요 어린 묘목이 이제 3년 동안 자랄 동안은 그냥 밭을 묵혀둘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쭉 수익이라도 봐야 되니까, 그래서 저희가 요 묵은 나무는 그때까지 수확을 보고 이제 예, 없앨 겁니다. 그래 지금 이렇게 이제 어린 묘목을 다시 심었습니다. 새로. 그래가지고 여기다 심어서 이제 요걸 유인해서 3년 있다가 수확 볼 때는 이 큰 나무 묵은 거는 잘라 버릴 겁니다. 그래 지금 이제 요 물을 일찍 주는 이유는 요 겨울에도 이 위에 이제 이렇게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가물어서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찍 이렇게 물을 주는 겁니다. 그래 이제 이 가평 지역이 워낙 춥다 보니까 올해도 영하 한 21도 새벽에 떨어졌는데 샤인머스켓은 저희가 이제 그 볕집으로 싸줬습니다. 한 6, 7년 됐는데 그 볕집으로 안 싸주면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동해를 입습니다. 그래서 얼어 죽어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 묻어 주거나 이제 볕집으로 저렇게 싸주는 겁니다. 그래 캠벨은 이제 그 영하 한 25도까지도 견디니까 캠벨은 뭐 그렇게 싸줄 필요는 없습니다. 대신 이제 이게 올해 나무가 한 10년 넘게 키우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그 영양분을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로 이렇게 묘목을 심고서 지금 이렇게 물을 주는 겁니다. 그래 요 TV도 저희가 이제 지금 2월 달인데 2월 달에 뿌리려고 합니다. 이거 이제 작년 가을에 뿌려도 되는데 그 워낙 또 일찍 뿌리면은 유실되는 게 또 있을까 봐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. 여기 저기 나무 한 개당 지금 한 6kg 정도 뿌리려고 합니다. 요게 한 20kg니까는 20kg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뿌릴 양입니다. 요 한 포가.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뿌리면은 또 이제 또 한 석 달 있으면 효과가 나오니까 포도들 한창 클 때 그때 효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요 퇴비를 지금쯤 뿌려야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우리 캠벨 밭에 녹수농원 캠벨 밭에 캠벨 요즘 이제 그 농장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